안녕하세요, 마가렛입니다. 오늘은 매트 클로이스터 살짝 엿볼까요? 맨하탄 북쪽 허드슨 강 앞에 위치한 이곳은 중세 유럽의 수도원을 재현한 곳이에요. 버나드라는 중세 예술품 수집가에게서 작품들을 모두 사들인 석유왕 락커펠러 2세에 의해 3년이란 공사기간 끝에 1938년에 오픈했답니다. 이 영상은 미술관 가이드 설명을 토대로 만든 거라 혹시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코멘트 남겨주세요. 1층과 지하 두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1층부터 감상해 보실까요?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의 건물 양식을 흠뻑 느끼실 수 있어요. 이곳은 둥근 아치와 작은 창문, 그리고 두꺼운 벽이 특징인 로마네스크 룸이에요. 클로이스터란 지붕 덮인 수도원의 회랑을 뜻해요. 바로 이곳인데요. 너무 아름답죠? 지금은 동절기라 간이 창문을 달아두었어요. 이곳을 거닐면 마치 중세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이곳의 정원 또한 하나의 훌륭한 작품이랍니다. 천정 석가래가 마치 우리나라의 기와집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곳은 뾰족한 창문 모양과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가 있는 고딕 룸이에요. 매트의 스테인글라스 수집은 세계 2위에 꼽힌다고 해요. 화려한 스테인글라스와 성인 조각품들이에요. 손으로 조각품들을 만지면 그 부분들이 까맣게 변색된다고 해요. 만지면 안 되겠죠? 스테인글라스 매력은 안에서는 빛의 각도에 따라 화사함을 선사해주고 건물 밖에서는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아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주는 실용성까지 갖추었어요. 이곳은 저의 힐링 공간인데요. 12세기 스페인 성당에서 왔다고 해요. 마치 성당 안에 있는 것 같은 신성한 느낌이 들었어요. 15세기 네덜란드 화가 로베르토 캄핀의 세포계 수태고지 제다나예요. 왼쪽엔 그림을 부탁한 부부로 추정되는 커플이 있고 가운데는 예술이 잉태하셨음을 알려주는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 그리고 오른쪽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에요. 빛과 창문, 벽의 촛대, 그리고 작은 소품 하나하나가 그림과 하나가 되어서 마치 그림 속에 있는 듯 하였어요. 클로이스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곳, 7폭의 유니콘 테피스트리 전시실이에요. 테피스트리는 다양한 색실로 그림을 짜놓은 직물로 마치 카페트를 벽에 걸어놓은 듯 했어요. 테피스트리는 사이즈가 크고 이야기 형식이라 제작 기간도 상당했기 때문에 가격이 어마어마한 진정 고가의 작품이었다고 해요. 이 커다란 사이즈를 색실로 한 땀 한 땀 섬세하게 표현했다는 것에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유니콘 시리즈 중 마지막인 7번째이자 이 미술관의 상징인 붙잡힌 유니콘이에요. 붙잡힌 것 같지 않게 나무 펜스 안에 유니콘이 평화롭게 보여요. 석류나무 아래 알파벳 E와 A 이니셜 보이시나요? 신랑 신부를 위한 결혼 선물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한대요. 나무 펜스는 결혼 반지를, 석류나무는 다산을 의미한대요. 축복을 빌어주는 최고의 선물이었을 것 같아요. 이곳은 클로이스터 지하의 가든 모습이에요. 허브와 약초들의 허브 가든이에요. 여름과 겨울 모습 사뭇 다르죠? 락커펠러 2세는 이 미술관뿐만 아니고 바로 옆 공원과 허드슨강 건너편에 멋진 전망이 보이는 뉴저지 땅까지 구입한 뒤 뉴욕시에 기증했어요. 그 덕분에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답니다. 진정한 부는 전망까지 사는 것이네요. 지금까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줄여서 매트의 분관 클로이스터였습니다. 부록으로 2019년 가을 클로이스터 옆 공원에서 열렸던 중세 축제의 모습을 담아보았어요. 올해는 코로나로 취소되었지만 작년까지 매년 열렸던 축제예요. 갑옷 입고 말 타고 있는 모습이 흑기사 같죠?
내년 가을에는 축제가